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아무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아 인생 흉년 은혜가 떠나면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그제 어제 오늘 말씀이 계속 되풀이 되죠. 첫날은 꿈을 꾸더니 그 다음날은 해몽을 하더니 그 다음날은 이루어진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아주 복귀에 복귀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게 느부갓네살하고 굉장히 친해지는. 예. 그러나 이 등장인물들은 하나님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주권에 뿌리박고 있는 이 티네이저들, 디아스포라의 정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과 심판과 비전을 현실로 바꿔낼 열쇠를 가진 사람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의 삶, 그들의 위기, 또 그리고 그들의 대처, 그들의 승리. 이것이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죠. 예. 우리들의 간증이요. 또 우리들의 찬양과 고백이 되는 이야기. 그런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세상 제국, 이 세상 문화,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를 상징하죠. 이 세상의 리더십,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지배력이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번도 이 세상 속에서 그걸 주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문화를 선도한 것도 아니고 경제력을 휘어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유대인들이 또 무슬림들은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지분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경제적인 조직과 신앙적인 조직을 같이 겹치게 하고 거기에서 뭔가 자기들의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나 우리는 두세 개의 시민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근본적인 중심과 또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때로 우리에게 지분이 없는 것 같지만 주도권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나무를 배워보니까 금방 알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너의 왕의 호를 치우면 너의 나무와 가지와 이파리를 다 치워버리면 너에게 뭐가 남는 줄 아느냐 그걸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제로 그 일을 행하셨다. 예, 일곱 대를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데 먼저 리더를 쳤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실상한 존재가 돼가지고 지혜와 총명이 떠나고 소처럼 풀을 먹고 눕고
정신이 사나운 그런 시절들을 보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일을 하셨느냐면, 이 세상 문화는요, 인격을 가지고 있다,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주의를 얘기하면서도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를 얘기했어요. 그걸 칭찬이라고 했는지 비난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칭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고, 세상의 모든 지성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뭔가 이것을 더 미화시켜야 되겠는데, 그래서 인간의 얼굴을 가졌다. 인간의 얼굴이 어쨌길래요? 원래 제도나 이 주의나 사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중심이. 누가 그 생각을 꿈꾸고 누가 그 제도를 구현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지, 시스템만 있으면 얼굴이 없어도 된다. 빅브라더가 아니면은 어떤 시스템이 그것을, 아니요,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인 것이죠. 그것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얼굴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얼굴만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질 것이다는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런 거죠.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제국은 교육을 통해서 그 제국을 영속화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브레인들을 뽑아왔고, 각국의 브레인들을 뽑아와서 그들에게 다시 역할을 주고 그들을 등용하고, 그래서 시스템을 짜고,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은 영속화될 수 없었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나무를 잘라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잘라 보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실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만 남기고 자르셨어요. 그리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 거룩한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DNA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DNA가 모든 것을 말해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이뤄놓은 그 얄얄한 것들, 내가 입김 한 번에, 바람 한 번에, 콧김 한 번에 모든 것은, 레바논의 백향목도 모든 것도 날아가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가 사라지고 뭐 우크라이나에서 아파트가 날아가고, 여러분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역사적으로 보니까 폭격이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폐허가 된 다음에 새로운 문화가 들어옵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많았다고요? 경제라는 것은요, 손실이냐 아니냐를 갖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경제라는 것은 효과일 뿐입니다. 어떤 동기가 부여되면요, 전쟁의 폐허를 복구하자, 그러면은 무서운 경제효과가 들이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파괴적인 그 참극이 비참할 뿐이지요. 경제라는 것이 주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경제공황이 왔다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경제효과가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졌다. 예, 그 다음에 뭐 관광도 보복관광이고, 이 운송업체들, 특히 이 항공사들이 거의 도산위기에 몰렸다. 지금 뭐 가격이 막 두 배로 뛰고, 그리고 앉을 자리가 없는. 제가 영국 집회를 갔다가 오면서 못 올 뻔 알았잖아요. 왜냐하면 약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집회하고 약간 좀 정신이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체크인을 미리 하는데 미리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전에 체크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공항 가서 하면 되겠지. 뭐 보통 그러니까. 공항 가서 할 때니 또 안 돼요. 그래서 데스크로 갔더니 오버부킹이 됐다는 거예요. 오버부킹이 돼서 어떻게 된다는 거냐 그랬더니,
그 다음날이 연휴고 또 그래가지고 비행기도 없대요. 그날은 이미 없고 그 다음날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가서 위층에 가서 줄 서서 기다리다가 야 큰일 났는데 그래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 예, 또 승무원 하시는 집사님들이나 여행 자주 다니는 분들 이렇게 물어봤더니 막 본인들이 검색해보더니 목사님 1000파운드짜리가 있는데요 일단 오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끊고 갔는데 1000파운드를 내고? 그렇다고 제가 뭐 유나이티드 킹덤에 머물러 있어야 될 리가 그 다음날 제자반 수련회도 있지 또 뭐 최다혜 집사님 생일잔치도 있지 큰일 났다 이거 윤성희 사님은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참아 못하겠더라고 아니다 지금 못 갈지도 몰라요 그 얘기도 못하겠지 그래가지고 1000파운드? 네. 오케이 그랬더니 제 아내가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타고 왔어요 자리를 줄 거면서 왜 그랬는지는 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중국 관광객 그러니까 영국이 유럽 그래서 벗어나면서 우리가 다시 입국 심사를 또 하게 됐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들어올 텐데 예, 제가 비행기를 이제 타게 됐다 하고 아, 감사하다 하고 이제 들었는데 이 이미그레이션 입국 심사하는데 보니까 중국 관광객이 정말 엄청나게 모여있더라고요. 거기서 1시간 45분, 1시간 50분 정도 서 있었어요. 불평은 못하겠고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온 것도 감사하니까 근데 아, 정말 중국 관광객들이 서가지고 이미그레이션 딱 두 명 한 군데만 창구를 열어놨어요 1시간 50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뭐 세상이 어려웠다 예, 어려운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또 밀물 다음에는 썰물이 아니지 썰물 다음에는 밀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어요 그건 아이겐 게제찔리시카이트예요. 자기 법칙성에 가지고 그냥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정신이고, 사람의 영혼이고, 그리고 그들이 누가 어디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상징이고, 그리고 예. 그 제국이 보장해주는 보험과 평화와 안정과 번영과 힘과 그 모든 것의 상징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불평도 하면서 때로는 허위를 입으면서 그 시대의 트렌드를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입김을 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한번 쓸어버리시니까 뭐가 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은 너무나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경제가 나빠져서가 아니라는 거죠. 뭐 중환자실에 병상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30년 전에는 중환자실에 음압병동이 있었나요? 병실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도 만족한 줄 알고 감사하게 여기고 살았죠. 예. 3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한국이 무슨 뭐 K-방역 또 한국이 의료적인 혜택이 제일 좋다 그랬다가 아 유럽은 이거 뭐 기다리기만 하고 별로 관심도 없어 그랬다가 또 이제 한국이 오래진다니까 역시 유럽이 좋지 않을까? 사람들의 마음은 갈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곳인가 저곳인가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들을 가지들을 다 베어내고 나니까 결국은 뭐냐? 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음, 비참한 인간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에게서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니까 지혜와 총명이 떠나고 그가 실상한 사람이 되어서 예,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스크루지가 밤새도록 성탄절 밤새도록 예, 잠옷에 빵모자 쓰고
그 세 명의 영들에게 끌려다니는 모습과 같습니다. 실성실성해서 온몸에 쇠사슬과 열쇠와 멍에를 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 7년의 세월을 보내는 거죠. 일곱 해의 흉년. 그렇습니다. 패스트, 판데미, 경제불황, 세계대전.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닥치는 정신적인 영적인 시험들. 이 모든 것들이 이 거품인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책 사주다가 그 다음에 레고 사주다가 그 다음에 뭐죠 이거 게임기 유명한 거 뭐죠? 닌텐도 사주면서 아빠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어요, 그죠? 아이들이 예수님 오신 것 같이 기뻐하고. 그 전에는 포켓몬 스티커만 있어도 좋아해서 그 손을 쥐고 잠을 자고 깨자마자 보고 그러는데 닌텐도 그냥 막 강아지 껌만 줘도 막 애들이 좋아하는데 막 그 뼈 막 좋은 걸 주니까 강아지가 더 퍼져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애들이 막 닌텐도 우와. 근데 이제 그거 성에 차지도 않죠. 성에 차지도 않아요.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의 마음이, 정신이, 영혼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고, 통제가 되지 않고 전혀 다른 세계 속으로 아이들이 들어가고 있는 니만슬란트에 아이들이 거기서 표류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중독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까? 제가 수요 기도회에서 그들 가운데 DNA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근본인데 그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씨앗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 그것이 지각과 총명을 마비하고 그리고 어둠에 다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으면요 빛 가운데 나타나야 될 일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린 인생.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정말 영광스러운 이벤트가, 아름다운 일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분쟁하고 다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갈라질 일들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망조가 드는 거예요. 망조가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형통한 것입니다. 형통한,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도 예배 나름이다. 물론입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있고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려면 예배를 일단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잘 드리는 백성이 잘못될 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형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DNA의 가장 근본에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목말라 하는 거죠. 그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잊혀진다. 잊혀진 계절.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 잊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잊혀지지 않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잊혀지고 사람에게 잊혀지고요. 그리고 역사에서 잊혀지고 간증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명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총명이 흐려지고 지각이 마비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각이 마비되고 총명이 흐려져서 밤에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시대가 닥쳐오면요 사람들이 지각이 마비돼요. 그래서 전부 다 설왕설래하고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전문가들도 없고 길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신다. 그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네 예수 믿는 것들 제발 좀 빠져줘 이럴 때는 우리가 기여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일제시대 나라가 망하고 한일 합방이 되고 그래서 희망이 없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무지렁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다시 정신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한국은 그 고마움을 잊었죠. 왜냐하면 먹고 살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먹고 살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지각을 마비시키시면 그 가지를 치고 잎사귀를 베고 그 총명을 잃게 하시면 다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위대한 선택을 다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벨 권리가 있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을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치시지 않으면 우리가 잘난 줄 알아요. 그리고 도끼가 뿌리에 놓였는데 위기를 알지 못하고 끝간데 없이 벼랑을 향해서 아프리카 사냥처럼 벼랑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장을 주십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죄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실제로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세상의 머리나 두뇌나 용적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미련한 자인가 생각했더니요. 생각이 많지 않아요. 잔머리를 많이 굴리지 않아. 예? 그래서 복음 안에 있고 예수 믿으면요 생각이 적어집니다. 생각이 적어 좌고 우면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도 잘 자고요. 푼수처럼 보이고 얼굴빛도 밝고 뭔가 교활하고 눈빛이 막 움직이고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를 것이다. 그러지 않고요. 있는 대로 말하고 드러나는 대로 표현하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이들이 여러분 다시 씨앗을 일으키고 그리고 씨앗을 싹 틔우고 열매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기준자와 같아요. 그래서 감추지 않습니다. 빛은요 감추이고 속이고 페인트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모든 진리가 다 그대로 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간증할 때 우리는 원색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말로 수사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했죠?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픽은 그런 이들을 들어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기준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천한 자를 들어서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비천한 자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천한 자라는 것은 주도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존귀한 자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주도권을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주도해요. 예, 아파트값도 주도하고 주식가도 주도하고 이 세상에 뭐가 요즘 유행이라는 것도 주도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늘 뭐 요즘은 뭐가 무슨 옷이 대세예요? 아, 그것도 몰라요? 향수는 뭐가 대세예요? 그것도 몰라요? 가방은 뭐가 대세예요? 그것도 몰라요? 몰랐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빼앗기만 하고 나는 뭐하고 살았나? 뭐하고 살긴 예수 믿고 살았지. 뭐. 나는 뭐하고 살았나? 여기에서 잊혀진 계절 뭐하고 살았나? 뭐하고 살긴 예수 믿고 잘 살았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지. 예. 그래서 우리는 비천한 자 같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비천하지 않아요. 영광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그들을 모든 나라 위에 올려놓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입증한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과장됐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들의 미련함은 그들의 비천함은 그 느부갓네살의 영광과 지각과 총명을 넘어서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세와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음교회 다니면 취직 잘 됩니다.
제가 이런 뻥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실제로 그런데 어떡하냐고. 잘 되는데 왜 잘 되느냐?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갈수록 어디에서 신뢰의 근거를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이력서만 보고서는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마음교회에서 자기가 잘 깨져 있고 그리고 뭐 알아서 술 담배도 정리하고 인간관계도 정리하고 복음 안에서 제자 훈련도 받고 예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분명해지고요. 주어와 동사가 분명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 그런 재원들이 많아. 그러니까 헤드헌터들은 여기 와서 찾으면 돼.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잘 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아 좋은 포지션 이번에 또 하게 됐다. 그러면 그렇죠. 그럴만하죠. 제가 무슨 그런 전문적인 직장 관계를 아느냐고요?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보는 거죠. 저 사람이 호떡집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호떡집을 해요. 그래도 사람을 보면 알겠어요. 느부갓네살을 보면요, 제국이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요, 하나님의 미래가 보이는 거잖아요. 예.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호떡집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저 사람이 하면 되겠다. 지금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되겠다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제자 훈련만 했지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모르죠. 그러나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를 놓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잊혀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형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제국을 넘어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중용되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는 꿈꾸는 자가 되고 꿈을 실현하는 열쇠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배당만 댕기면서 그냥 예수 예수만 하고 세상에서 멀어진 현실 감각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될 것이다. 예, 마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싶지만 미안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짐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주님 앞에 지혜로움으로 느부갓네살이 잃어버린 지각과 청명을 다시 회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은사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요. 저희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가운데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킹덤 컴퍼니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등재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는 이 전성기를 우리 때에 주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교회의 역사를 한 자락을 한 페이지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다시 느부갓네살이 지각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